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여기 자동화를 했죠. 여기 자동화를 했고 잘 되고 있어요. 자동화 잘 되고 있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다음 단계에 진행을 해야 되고, 항만 시설을 연구하고 고급 디젤 연구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연료는 아직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하면 좋고, 담수화한 다음에 발전기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정비창도 480, 지금은 정비창이 105밖에 안 돼요. 근데 6에 3이 들어가서 105고, 하나로 4배씩이죠. 6, 4, 24, 3, 4, 12. 한 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정비창을 먼저 할까? 정비창을 먼저 하자. 정비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담수, 발전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정비창을 먼저 하자. 정비창 먼저 하고 항만, 고급 디젤, 바이오, 기본 담수와 발전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이제 연구시설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연구시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보시면은 이거 있어야 돼요. 기계부품, 전자부품 여기 있잖아요. 기계부품, 전자부품. 그래서 이런 자동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조립동 2로 만들죠. 조립동 이렇게 만들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따 만들어라. 그러면서 연구시설 만들고, 자, 이제 이거는 부시고, 그 다음 연구시설 2 연구시설 2를 아, 또 재료 많이 들어간다. 우선 이렇게 만드시고요. 아니야 저장 창고 하나 만들고, 저장 창고 하나 만들고, 연구시설 하나 만들고, 만드시면 되는데 재료가 아직 없구나. 60개만 있으면, 여기서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여기 지금 10개 필요하죠. 뜨댕, 지금 10개가 모여야 돼요. 5 나와라. 안 쌓이네? 됐어요. 그럼 이제 연구는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항만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콘크리트가 필요합니다. 콘크리트를 이제 슬슬 만들어야 되고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 광재를 부셔야 돼요.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재를 만들어야, 이제 분쇄된 광재가 필요합니다. 콘크리트도 만들어야 되고, 우선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고, 어딨죠? 채굴, 여기서 채굴 하나 하고, 모래 채굴 한번 하고 이거는 석회석이랑 모래가 필요합니다. 석회석이랑 모래랑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보시면은 콘크리트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석회석과 석탄이 필요하고 시멘트가 만들어지겠죠?
이 시멘트를 만들어서 모래랑 분쇄된 광재를 해서 물이랑 합쳐서 콘크리트 슬랩으로 만듭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회전식 강화를 여기다가 맞다, 창고부터 놔야 되겠구나. 창고 하나 놓고 여기다가 석회석 놓고 배송 지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한 대 놓고 두 대 하고 관리 지역 크게 한 다음에 M 눌러서 평탄한 다음에 여기서 석 탁 하면은 L 눌러서 레이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석회석이고요. 그다음 여기도 관리 구역 편집을 크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가는 레이어 보시면 이제 이게 다 모래죠. 여기서부터 F키를 눌러서 내려가는 이 정도까지만 우선 내려가 보죠. 모래가 어디까지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평탄화 작업하면서 모래 캐면 되고요. 여기도 두 대 놓고 나오고 있죠. 다른 데서 한 대 탁 빼면 되긴 하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얘로 탐사하면서 여기가 그거요. 수리배 부서진 배가 있고 금방 발견해요. 금방 발견하기 때문에 부서진 배랑 유전을 꼭 먼저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탐사를 하면서 뭐 새로운 기술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들 옥수수 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찾아야 돼요. 함선으로 세계 지도를 탐색하세요 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이제 인구가 좀 필요해요. 인구도 필요하고 이제 채소도 슬슬 만들고 뭐 그런 것들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네요. 여기도 이제 창고 하나 놓고 여기다가는 모래 하고 그래서 가지고 오게끔 하면은 되고요. 이쪽에다가 그거 하나 놔줘야 되잖아. 굴삭기 한 대, 굴삭기 한 대만 놔주면 돼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석탄, 석탄도 하나 가지고 와야 되고요. 가져오는 경로를 여기로 놓으시면은 저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이쪽으로 석탄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회전식 이거 하나 우선 한 대만 놓도록 하죠. 보시면은 60초당 3개가 나오고 60초당 1.5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1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믹서 1대 2가 될 거고요. 여기다 하나 놓고 Shift F를 눌러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 놓고 물은 여기다 연결해 주시면은 양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놓아 주시면은 될 것 같고 석탄 이제 가지고 오죠. 얘네들이 일을 잘해요. 하다 보면 이제 나옵니다.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다음 U자형을 놓고 하나 둘 셋 넷 놓고 넣어주시면은 되고 요 여기다 굴뚝 하나 탁 연결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다가 컨베이어 벨트
연결해 주시면 되고. 연결해 주시면은 되고. 여기서 모래 캐죠. 이제 모래 캐고 있기 때문에 모래는 U자형이죠. 모래 U자형이니까 여기서 고쳐.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옆으로 한번 더 하고. 여기서부터 위로 와서 이렇게 탁 넣어주시게 되면 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에라이 에라이 슝 오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분쇄된 광재가 필요하죠. 분쇄된 광재. 분쇄된 광재는 이제 여기서 많이 나와요.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두 개 다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두 개 다 만들어 놓는 게 좋고, 여기가 지금 슬슬 부족해질 건데 좀 깔끔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만들어. 다시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어요. 이거를 이쪽에다가 놓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여기다 하나 놓아주시고, 우선은 원유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여기다가 만들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죠. 네, 원유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되겠죠? 왕! 됩니다. 석탄 넣어주니까요. 이 정도 거리는 석탄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도 이제 석탄 넣어줄 거고, 부족하면 옆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돼가지고 우선은 여기치를 써먹어야 돼요. 충분히 여기 차나를 써먹어야 되고 디젤이 잘 되도록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가 정제된 거 정제된 것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분쇄기, 그렇죠? 분쇄기를 놓아줘야 되는데 아마 이 분쇄기 높이가 놓고 북한 정도 높이면 될 거예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탁 넣어주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쇄된 것도 이쪽으로 저장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분쇄된 광재, 분쇄된 광재, 여기서 이제 철이, 철 소모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철 소모도가 이제 슬슬 커져요. 지금이야 지금 여유가 지금 부족하지. 철이 가장 많이 소모됩니다. 철이 중중중중중중중중 놓아주시고 지금 벌써 전기 벌써 전기 지금 부스트 걸리죠 지금. 오 슬슬 이제 전기 체인징 이제 가는 시간이 되고 보세요. 와 벌써 이제 디젤이 점점 부족해져요. 안 돼. 하나 더. 그쵸, 이제 점점 부족해집니다. 올리고, 이렇게 해서, 뭐가 아 이게 지금 부족하구나. 이게 지금 부족하구나. 뭐가 부족하다고? 아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부족해서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업그레이드. 슝. 18개, 12개 여기도 더 빨리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은 됩니다. 지금 여기 디젤이 부족해요. 빨리 만들어. 됐어. 지금 뭐가 필요하죠? 40개 슬슬 될 거예요. 지금 디젤이 오 점점 떨어지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힘 내세요. 지금 이제 올라가죠. 여기도 이제 슬슬 슬슬 이제 올라갈 거고 여기 속도가 분당 12개 분당 12개 여기는 분당 6개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도 쌓이고 있고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오 여기 다 있다. 어느 순간에 다 했고 그 다음에 바쁘다 하고 야 없어 평탄화 작업을 하고 이쪽 평탄화 작업을 하면은 되죠. 빨리 이래 평탄화 작업하고 지금 막 한 방에 막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확장을 이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게 낫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아니야 여기다 하자. 여기다 이동하기가 힘들어 지금. 아마 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쵸? 이쪽에다가 다리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아 이거 40개 안 돼? 오 야 40개 바쁘다 그럼 여기도 이제 여기는 어차피 뭐 좀 돌아간다 하더라도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문제죠? 된다 조금씩 된다 30개 지금 막 여기가 막 급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재료들이 약간 좀 부족하긴 해요. 자, 기술 연구 정비창 업그레이드 됐고 정비 우선은 괜찮고 그쵸? 그리고 정비창을 이거 놓아주시면 480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부채 철 같은 건 필요가 없는데. 우선 나중에 재료가 워낙 없으니까 나중에. 벽돌도 지금 좀 부족해지고 있죠. 됐고 여기 다리 연결됐고 이쪽 해결됐잖아. 와서 가져가. 이제 슬슬 사라지고 있죠. 선들이 하나씩 슬슬 오케이 인식이 되면서 사라지고 있죠. 셋 둘 하나 끝. 왜 6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안 되지. 감자는 넘치고 있고 채소도 이제 슬슬 넣어줘야 되고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콘크리트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가져와야 되는 게 분쇄된 광재. 여기에서 이제 가져올 수 있지만은 내보낼 수 없도록 하고 여기다가 광재 분쇄된 광재를 하고 이렇게 가지고 오게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분쇄된 광재를 가지고 오고 하면서 하나 둘 하나. 언제 내가 B를 또 눌러둔 거니? 둘 분쇄된 광재 오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은 끝. 이쪽에다가 이제 좀 더 확장 하시면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어주세요. 물은 이쪽 보시면은 레이아웃 있잖아요. 자, 이것까지 다 체킹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고 창고로 유체 저장고 하나 탁 만들고 파이프 연결하신 다음에 여기서 들어갈 때 한 단계 위로 올리는 게 나아요. 여기서 찍고 아래로 연결해 주시면은 둘 다 들어가게 되고 제품 저장소를 하나 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주면은 보시면은 이제 물 들어가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항만 시설이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굿. 근데 지금 노동자 보세요. 한 명밖에 없죠. 노동자를 좀 이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가 이제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차량이 연료 보급하기. 이 차량 또 이거 부족해지죠. 제가 이거 딱 그럴 거라는 예감을 했는데 재료가 30개. 놔주시면 되고 30개 있잖아. 원유가 부족했어요. 원유 이거 금방 씁니다. 그죠? 이거 하기 전까지는 빨리 항만 시설을 해가지고 석유 작업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오 인구 없어. 인구 야 여기 잠시 여기서 인구 빼. 하선 하면은 이제 인구 좀 늘어나고 인구 잘 되고 있고
전기차를 대고 있고 빨리 가솔린에서 석탄처리 발전기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가솔린을 제대로 디젤로서 만들 수가 있고 지금 어우 바깥으로 이제 이것도 다 찼죠? 나이스. 다 찼기 때문에 차량의 연료 공급. 아 이거 차량 진짜 이거 차량 지금 빨리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원유 늘어나고 있고. 석탄 잘 되고 있고. 왜 일을 안 하지? 너는 왜 지금, 아, 이게 지금 연결이 아닌 게안돼 있네? 오케이, 빠지고. 여기 왜 얘가 지금 일을 안 하지? 얘는 일을 파이프라인이 진짜 별로 없어서 그렇구나. 약간 어쩔 수 없어. 여기서 하나 더 빼. 여기 지금 잘 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안 돼. 올려 올려 올려. 올린 다음에 이쪽을 빼고 파이프라인이 그럼 이쪽으로 가면서 잘 되죠? 오, 오, 파이프라인을 빨리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겠다. 파이프라인도 이 파이프라인도 빨리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겠네요. 처리량이 3배 증가합니다. 이것도 빨리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항만 시설 업그레이드하고 있고요. 디젤 슬슬 차고 있죠? 채굴 가능 영역이 없다고? 그럼 또 해주면 되죠. 바쁘다, 바빠.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고, 인구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도 이쪽 이제 없애고, 하나 더 해줘야 되고, 그럼 먹거리가 또 문제가 될것 같긴 한데, 이게 잘 되고 있죠? 오케이, 콘크리트 같이 찼어요. 이것만 있어도 우선 초반은 문제 없습니다. 콘크리트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콘크리트를 하는 게주 목적이었고 여기 이제 지금 항만 시설 이제 해야죠. 업그레이드 보시면 이제 항만 시설 하고 있고 고급 디젤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항만 시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도 괜찮고 오케이 잘 괜찮고 인구를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선 없애고, 없애고, 여기서 없앤 다음에 하고, 여기를 더 없애야 되겠구나. 없애고, 늘리고요. 그 다음에 등대도 키고 등대 다시 키고 그 다음 여기다가 주거지 상수도 시설을 다시 연결하고 오케이 딱 맞죠? 연결해 주시고 주면은 끝. 근데 지금 이쪽으로 또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그 길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혹시모를 다리로 연결해 주시면은 깔끔. 여기다 이제 두개더 놓고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쓰시면 돼요.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우선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인구수가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업그레이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업그레이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 항만시설 정비창 됐고 이제 고급 디젤하고 있죠. 이제 고급 디젤까지만 하면은 되고요. 이제 오 쌓이고 있죠. 다시 좋습니다. 이쪽 원유가 이제 좀 문제인데 그러면은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못 받쳐서 못 들어가는구나. 응열해 주시면은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파이프라인이 너무 지금 됐어요. 어차피 이쪽이 찬다면은 된 거예요. 이걸 잘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쭉쭉 떨어집니다. 지금 이거 쭉쭉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항만 시설을 빨리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면은 이제 콘크리트 만들었고 이쪽 됐고 여기다 이제 하나 더 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관계수로 관계 농장 해가지고 이제 채소랑 그런 것들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진짜 땅이 고르질 않으니까 여기다 이제 물도 넣고 해야 되는데요. 땅이 고르지가 않아서 약간 문제가 많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항만 시설 해가지고 전기, 디젤 대량화를 좀 해보고 이제 여기 발전기도 빨리 해가지고 디젤 소모를 감소시키는 그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더.